안녕하세요. 금기창TV입니다. 오늘은 반포대교와 세빛 동동섬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. 한강의 물 위에 이와 같은 복합문화공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이 시설은 한강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. 많은 시민들이,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시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안동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습니다. 수면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특히 바로 옆 반포대교에는 여름철에는 8시가 되면 분수쇼가 진행이 됩니다. 다리에 난간을 이용해서 분수쇼가 진행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 안동의 낙동강, 안동댐, 임마호에도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공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.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야만 합니다.